공부르.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기르던 타란툴라가 바로 하늘로 갔는데요. 자, 제가 열심히 기르던 타란툴라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왜 죽은지는 지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는 보르네오 블랙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엄청나게 커지고 굉장히 멋진 타란툴라인데요. 갑자기 의문사를 했어요. 자,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제가 표본하기에는 조금 약간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고대어를 제가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고대어에게 먹이로 줘볼까 하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좋은 영양분이 될 겁니다. 자, 우선 우리 먹이용으로 한번 우리 타란툴라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용으로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 고대어 먹이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줘볼게요. 굉장히 비싼 먹이죠. 자, 실버아로하나가 있는데 이 실버아로하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은 것을 먹었습니다. 정갈도 먹었고요, 뭐 꽃게 다리도 먹어봤고 굉장히 많은 것을 먹어봤어요. 지금 사이즈도 굉장히 많이 컸는데 별의별 거 다 먹었던 우리 꽃게 다리까지 먹었던 이 아로하나한테 한번 줘볼게요. 이게 무서운데? 점프를 하거든요 얘네가. 오, 온다. 자, 줘보겠습니다. 와, 저걸 저렇게 먹네? 와, 지금 입에 한가득 물고 있습니다. 와, 진짜 먹성 대단하네요, 진짜. 얘도 먹고 싶은데 지금 못 먹죠? 없죠? 먹을게. 자, 참고로 이걸 왜 주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땅에 묻어주는 것보다 생물을 많이 기르고 있는 입장으로서 약간 영양분, 고급 영양분으로 이런 거 챙겨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주는 겁니다. 옆에 친구는 좀 기다리니까 우리 꽃게 다리 하나 줘야겠네요. 와, 저 목숨 대단합니다 진짜. 씹지도 않고 그냥 삼켜버리죠? 자, 이제 영양식으로 귀뚜라미도 좀 챙겨줄게요. 되게 잘 먹어요 얘네 진짜로. 아로하나 이제 안 먹네요. 근데 얘는 지금 배고픈 상태니까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안돼! 제가 또 먹었어. 어떻게 얘가 먹어야 되는데? 자, 어쨌거나 먹이의 다양성을 여러분들 많이 추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기르는 파충류들 있죠? 그런 것도 먹이 다양성 꼭 챙겨주시고요. 뭐 구충제나 아니면 기생충 그런 것도 염려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냥 자연에 있는 뭐 잠자리, 매미, 뭐 귀뚜라미, 엿지 뭐 이런 거 막 잡아주시면 안 되고요. 적절하게 위생적으로 사육된 개체들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꽃게 다리나 좀 딱딱한 거 그런 것도 줬는데 굉장히 잘 먹고요. 사슴벌레 번데기 기형으로 죽어가는 것들도 주면 잘 먹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징그럽고 혐오스러울 수도 있고 그런 거 왜 주냐 할 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자연에서도 그런 것을 먹는다는 것이죠. 자, 해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와, 근데 살 진짜 많이 쪘어. 앞에 토동토동한 거 봐. 짱 귀여워.